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수습 이후에 102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배를 인양하자는 주장은 수그러들 걸로 보입니다. 남은 실종자는 9명입니다. 표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4시 50분부터 세월호 수중 수색에 나섰던 수색팀은 5시 10분쯤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사고 대책 본부는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곳은 세월호 4층 중앙 부분에 있는 여성 화장실입니다.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마 붕괴가 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못 들어갔던 부분들 같다고 제가 지금 기억이 제가 하고 있는데. DNA 검사를 거쳐야 확실한 신원을 알 수 있지만 CCTV 분석과 생존자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수습된 시신은 단원고 2학년 황지연 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대책본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이 됐습니다. 어제 투표를 통해 선체 인양에 반대 입장을 정했던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대책본부와 회의를 갖고 보다 면밀한 수색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수색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곳이거든요. 이제는 실종자 수색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정부의 입장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세월호 인양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에 추가로 실종자 시신이 수습되면서 당분간은 수색을 계속해야 한다는 가족들 의견이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표현국입니다.